오늘 왔다. 아따 여기가 오늘 얼떨결에 그냥 이게 전북 전주 교대까지 와서 아주 뜻깊은 거 아니라 진짜. 자 그러면 자 지금 시황을 설명하기 전에 과거의 큰손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체할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의 상황이 그래. 자, 얼마 전에 그 패드에서 어떻게 돼요? 미 연방 준비원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저기 그냥 그 리앙스로한테 얘기는 했어요. 이제 9월 달부터 한 0.25%씩 뭐 베이비 스텝으로 내린다고 해요. 내린다. 이게 다 뒤에 월가의 큰 손들의 그 저기 입김으로 해서 지금 내리는 거야. 미국에서는 안 내리고 싶어 해. 에? 왜요? 저기, 그, 저기, 뭐냐, 저기, 사람들 저기, 뭐 기업도 그렇고, 대출받는 사람도 힘든데, 왜 세수가 겁나게 들어오니까. 자, 그, 5.5%가, 5.5%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세수로 잡혀, 미국에. 자, 미국이 3대 적자로 매일마다 고생한 나라야. 재정 적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세수가 매일마다 펑크가 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준금리 그 이자가 이제 세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왜 미국 재정이 확 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리기가 싫어,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게 5.5%면 꽤 세요. 자, 이게 얘네들이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몰라. 어마어마해. 발표를 안 해요. 기준금리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인지.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라서 발표를 못 하는 거야. 가서 한번 물어봐. 저기, 그 5.5% 그 거들이는 거 세, 저기, 저기, 기준금리 그 얼마 받아 처먹고 있냐고. 저기, 저기, 뭐냐, 그 물어봐봐. 그럼 얘기 못 해요. 원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오겠다.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자, 뭐냐? 인플레이를 잡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내리기가 싫어. 왜? 이때까지 미국이 재정 적자로 어떻게 돼요? 빚쟁이 나라에서. 빚쟁이야, 항상. 빚지고 살던 나라야.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으로 이자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괜찮,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리기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압박이 들어와. 그러니까 좀 내리고 있는 거야. 내리긴 내려놔. 내리긴 내리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기준금리는 기준금리가 세금을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종의 툴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드렸죠. 자, 기준금리가 기축통화야 돼.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어떻게 돼? 기준금리를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또 거둬들여. 그거를 갖다가 발표를 못해. 가서 기자가 물어봐. 대체 그 기준금리에서 저기 미 연방 준비해서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뭐 기자가 물어봐봐. 얘기 못해. 난리나 그거 이제 발표했다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그걸로 뭐예요? 그거 뭐게 뭐야? 빚 갚고 있지 미국 정부가. 미 정부가 전 세계에 어떻게 빚쟁이 나라야 이게. 그거를 빚 갚고 있잖아. 이제 말 안 했나? 국채가 미국 국채를 미국이 많이 사들였어요. 에? 미국이 국채를 팔고 지들이 사들여요. 그 예전에 그 저기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정확히는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명동 큰손들이 써먹던 방법을 내가 저거 한 거야. 이거 발표 이야기 해야 하나? 해야죠. 미국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가 않아. 왜? 기준금리 올리면서 재정 적자가 겁나게 해소가 됐거든. 자, 미국이 지금 저기 국채가 엄청나.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세금 내서 어떻게 돼요? 그 국채 이자로 나가는 이자가 장난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이 문제가 많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냐? 예전에 그 저기 작전 저기 뭐냐 그
그 저기 뭐냐 옛날에 그 저기 정주영 회장이나 이양 정주영 회장이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으로 미국의 국채를 해결을 했어요. 거의. 어떻게 했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빚이 엄청난 많은 나라예요. 어떻게 했냐? 미국 국채를 대부분 월가 애들이 많이 쥐고 있어. 얘들한테 이자가 많이 나가. 나라 국민 혈세로 해서 다 나가는 거야. 지금 미국이 빚이 얼마 안 돼,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빚이 어마어마했어. 지금 빚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가르쳐 줬어. 빚 청산하는 방법.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빚에서 많이 어떻게 해요? 빚의 고리에서 많이 미국 정부가 빠져나왔어. 예전 월가애들 내가 한번 다 저기 채권 내가 다 뺏어내는 거 한번 강의를 했죠. 이거 원래 저기 정주영 회장이나 이게 얘네들이 많이 쓰던 거. 어떻게 쓰느냐?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이병철 회장도 이걸 많이. 정주영 회장이 특히 많이 썼어. 근데 현대 건설을 키우는데 이 방법으로 현대 건설의 자본금을 갖다가 마련을 해요. 건설회사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건설할 수 있는 그 공사의 사이즈가 틀려져요.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돈이 틀려져요. 네, 여기 새똥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회사채가 있어. 이제 이 방법을 응용해서 써. 회사채가 있어. 이게 얘네가 명동 콘 이게 누구 머리에서 왔냐면 명동 콘손들 귀신하고 정청 회장 머리 이게 머리에서 나온 그 지략이야. 자,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되었나? 이거 한번 옛날 얘기를 해야겠다. 양반이 현대건설을 키울 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채권 업자들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뺏어내요. 어떻게 빼냐? 자, 현대건설이 예전에 채권을 발행을 해요. 건설회사는 큰 공사를 들어가면 채권을 많이 발행해. 그 채권은 이자를 많이 준다고 어떻게 꼬셔요. 이자를 한 적이 막 거의 20% 정도 준다고 해요. 채권 이자를 회사채를 갖다가 20%면 겁나 센 거야. 그럼 어떻게 다 달라붙어. 막 개나 거이나 달라붙어 서로 그 살라고. 현대건설 그 저기 회사채.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회사채를 이빠이 발행을 해. 현대건설. 그래 어떻게 해? 주가를 갖다가 올려요. 자, 현대건설의 저 청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만 원이야. 그래서 끊고 할까요?